축하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라는 게 뚜껑 까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지. 민영배는 오만했고 넌 부지런했다. 안강원 의원 알지? 이 안강훈이가 용사랑 기지배를 좀 갖고 놀았던 모양인데 문제는 그 기지배가 강간당했다고 소문을 퍼뜨리고 다니는 모양이야. 조용히 해결해달라는 이 의원 부탁이다. 가시죠. 어머, 웬일? 취향이 나랑 같구나. 이거 엄청 비싼 건데. 돈 많이 버시나 봐. 박수영 씨는 태도가 좀 저렴하구나. 사건 전에도 안강원 의원 만난 적 있어요? 아니요. 만난 적은 없어도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었죠? 배우 출신 총각 국회의원? 강간이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서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했다는 강제성이 입증돼야 하는 건데 속옷에서 나온 DNA로 강제성을 어떻게 입증하죠? 하부의 하해 관계 때도 DNA는 검출될 텐데. 아, 하지만 그 박소영 씨가 일관되게 강간 피해 사실을 주장하고 있고 또한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의 증언이 우선시되고 있는 게 최근 분위기이기 때문에. 이 언니 웃네. 같은 여자가 강간을 당했다는데 웃음이 나와? 어떻게 그래? 어떻게 그래! 송미림. 지가 먼저 안강이한테 꼬리쳐놓고서. 아이고, 소영이 개 웃겨. 순진한 얼굴로 꼬셔놓고 뒤통수 치는 거지 뭐. 개 수법이야, 수법. 야! 아빠는 알코올 중독, 엄마는 아프시고 동생은 언니 직업이 뭔지 알고 있나? 동생 학교 게시판에 영상 올려줘요. 엄마가 입원한 병원에도 뿌려줄 수 있는데. 박소영 씨, 술에 취해 판단력이 흐렸었다. 안강우는 만난 적도 없다. 끝. 오케이? 죄책감 느끼십니까? 전혀요. 박소영 씨가 직업 여성이라는 이유로 심하게 대했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직업 여성 인권을 짓밟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말씀 좀 해주시죠. 당신도 직업 여성 아닌가? 일정한 직업이 있는 여성이니까. 당신은 직업 남성이고. 그렇게 후진단아나 들이미니 기레기 소리를 듣죠? 아, 요즘은 기덕이라고도 하던데. 썩은 정보에 구더기처럼 꼬인다고. 휴가 좀 다녀와. 서중대 로스쿨 겸임 교수. 길지 않아, 한 학기 정도. 사양하겠습니다. 이건 제안이 아니다. 명령이다. 대표도 다음에 해라. 알겠니? 취임식 앞두고 갑자기 제자리 쥐고 흔드시는 건 내 자리다. DK 모든 자리 내 자리다.
인턴, 어서, 파트너, 대표, 하다못해 경비직원, 청소직원 자리까지 다 내 자리다. 박소영, 제가 그렇게 만들었나요? 박소영, 제가 죽인 건가요? 대답해 주세요, 회장님. 너 때문이라잖니. 사람들이, 세상이.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금방 정리해 드릴게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게 변호사 실무의 처음이고 끝이다. 집에 어디로 한 거야? 나정아, 나정아, 야 나정아. 야, 나정아, 정신 차려! 야, 정신 차려! 명희야! 나정아! 아, 우유! 아니, 이제 오 교수인가? 어? 아, 왜 이렇게 이뻐? 관리받아? 어? 피부가 아주 20대야. 선배 버릇이 여전하구나. 나이값 좀 하지 그래. 왜 그래? 사람 뭐하나요? 응? 아니 반가워서 그래. 어? 괜찮으세요? 아이 씨, 너 뭐하는 놈이야? 어? 괜찮으신 거죠? 야 이 새끼, 너 뭐하는 놈이냐고. 1학년 공채녀입니다, 서중민 교수님. 1학년? 이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경찰 부를까요? 아니면... 같이 보러 가실래요? 이 새끼 이거 아주 꼴통 새끼네, 이거. 야! 그냥 가라, 선배. 시끄러운 것이라서 가만히 있는 거니까 조용히 가. 나 별꼴을 다 보겠네, 진짜.
사과하고 가시죠. 이 새끼가 어딜 잡아. 너 학교에서 내 눈에 띄지 마라. 어? 혹시 내 강의 듣고 있으면 아예 들어오지 마. 알았냐? 성추행 교수 서준명을 폭로합니다. 저는 자랑스런 서중대 로스쿨 1학년 나세련입니다. 서중 법조인의 밤 디프리 현장에서 서준명 교수가 저를 성추행했습니다. 제 신체 일부를 만졌고 입맞춤을 하는 등 수치심을 느끼게 했습니다. 뭐야 엄마 빨리 안 떼고. 예 떼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개소리를 그냥 정성스럽게도 적어놨나. 어? 이거 완전 꼬리통 아니야 이거. 나세련? 아니 왜 그런 일을 벌였니? 아니 어쩌자고 오해가 그렇게 심했던 거야? 그러니까 공개 사과문 올리고 다시는 그런 실수하지 마라? 알겠니? 사과문은 교수님이 하셔야죠. 사과문은 교수님이 올리셔야죠! 너 세상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구나. 하여간 태생적으로 천한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 머리가 나쁜 건지, 피가 더러운 건지. 더러운 새끼. 네가 죽였잖아. 의분 여동생 강간하고. 죽이고, 시신은 바다에 버리고. 봐, 보라고 이 새끼야. 아니에요. 저 범인 아니에요. 저 진짜 제가 그런 거 아니에요. 봐, 이 새끼야! 잘 생각해. 아. 너 이 새끼 너 또 뭐야?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있으면 안 돼. 뭐? 당신? 어? 당신? 이 천한 새끼야. 어? 내 눈에 띄지 말라고 그러지. 이 새끼가 이게. 이 새끼. 와, 이 새끼. 너 그만, 뭐야 이 새끼야? 그만, 그만하시죠 교수님. 너 뭐야 이 새끼야? 뭐냐고 이 새끼야 너. 교수님. 야 이거 그만하세요. 와, 와, 일로 와 이 새끼야 너. 이리 안 와? 뭐야 이 새끼야? 그만하세요. 야. 교수님. 도와주세요. 저 서준명 교수한테 사과 받고 싶어요. 난 안 돼. 작년 봄. 인턴 변호사한테 성추행 당했다고 상부에 알렸다가 잘린 총무과여 직원. 너 맞지? 한번 겪었으면 정신 차렸어야지. 또 당해? 그래놓고 도와달라고? 대한민국에서 성범죄를 당했을 때 법은 여성의 편이 아니야. 학교라고 다를 것 같니? 사과는 네가 해야지 서 교수한테. 대잡어 붙인 거, 녹취 파일 올린 거. 빌어. 어떻게든 그 인간 마음 누그러뜨려. 그게 답이야.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퇴학당할 수 있어. 그런 꼴 당하려고 로스쿨 온 거 아니잖아. 네가 왜 여기 왔는지. 그것만 생각해. 세련 학생. 우리 남편 딸바보예요. 절대 성추행하고 그럴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나 판사예요. 내 직업을 걸고. 아, 니들 뭐야?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 너네 뭐니?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뭐야 저게?
니들 돌았어? 어디서 이런 나부랭이를 가져와서? 노래방 CCTV 영상 또한 위법 수집 증거죠. 그걸로 남편의 죄를 묻겠다? 더군다나 거기 찍힌 건 남편이 나온 방에서 나세련이 옷을 움켜쥐고 나왔다. 그뿐인데? 그렇죠, 원장님. 사실 이 영상 증거라고 하기엔 너무 불충분하죠. 법정에서 절대 인정될 수도 없고요. 오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다른 분들은 나가주셨으면 좋겠는데. 공개적으로 해주세요. 그게 좋지. 굳이 원하신다면. 저거 뭐야? 뭐야 저거? 서 교수가 오 교수를... 서중 법조인의 밤 행사가 있던 날 호텔 복도에서 서 교수가 저를 강제 추행했죠. 이 영상은 피해자인 제가 직접 호텔에 협조 요청해서 합법적으로 받아낸 증거고요. 어떠세요? 판사님이 보시기에 이 영상은 증거 능력이 충분한가요? 아니야, 그냥 술이나 한잔 하자고 잡다가. 어? 왜 그러셨어요? CCTV 영상이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됐는데. 별로가 되긴 싫었으니까. 진짜 멋지셨어요. 저랑 밥 같이 드실래요? 뭐? 아, 그건 좀 아닌 거죠. 또 별로구나. 저 세련이 좋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저 교수님 좋아해요. 피고 김동구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힘을 기르고 내용을 갖춰야 해. 너도 나도 주변에서 헤매지 않으려면 저 약속 지켰어요.